선생님을 위한 생태 미술 12번째 한붓 그리기. 안녕하세요, 산진입니다. 원래 오늘 이제 자연미술로 한붓 그리기라는 활동 소개해 드리기로 했었죠. 그동안하고 똑같이 흙물감을 사용해서 그림 그리기 하는 거고,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큰 면적의 종이를 준비하는데 최소 사절 크기 정도 돼야 되지만, 오늘은 혼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만 알려드릴 거여서 사절지를 절반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이 한다는 전제 안에 저 혼자 작업하는 걸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붓 그리기 활동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흙물감을 준비하고 물감 색별로 붓도 준비해 주세요. 첫 아이가 나와서 붓에 흙물감을 찍고 원하는 곳에서 출발해 선을 그립니다. 단, 물감이 다 되면 붓을 멈춘다고 미리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첫 아이가 붓을 멈추면 두 번째 아이가 나와 원하는 색의 물감을 묻혀 첫 아이가 멈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선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기다란 선 하나가 그려지겠죠? 이 활동에서는 교사가 생태적으로 인식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자연에서는 주체로서 어떤 생물이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숲에 토끼가 산다고 생각해보죠. 토끼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뜻과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삶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숲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때 토끼처럼 흙물감 붓을 든 나는 생태적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을 그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단, 무한정 내 마음대로 그릴 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끝난 곳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보죠. 토끼가 숲에서 살 때 자유롭게 뛰어다니지만 호랑이 앞에서도 자유롭게 유유자적 지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땐 열심히 도망가야죠. 즉, 호랑이와의 먹이관계가 토끼를 통제하는 생태적 관계로서 존재한 겁니다. 또 토끼가 가는데 큰 바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토끼가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 그때 바위도 토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생태적 조건이 된 거죠. 한붓 그리기 활동은 이런 생태적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즉, 생태적 주체로서 나는 자유롭게 선을 그릴 수 있지만 생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의 선이 끝난 자리와 연결되도록 그리는 거고, 그때 종이의 여백의 면적이나 혹은 내가 붓에 묻힌 물감의 양 등도 이 친구가 그릴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체성과 주변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가는 과정인 거죠. 이 한붓 그리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표현하고 느끼도록 하는 예술적 활동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면이 있으면 어디에서든 출발하고 내 붓의 물감이 다 되면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친구가 와서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되 단 출발 지점만 앞 친구가 끝난 자리로 맞춰주는 거죠. 따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다음 작업 한번 해볼 텐데, 선 그리기를 할 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건 내가 그린 선이죠. 그런데 요번엔 내가 그리지 않은 선의 영역, 즉 빈 여백들을 보는 활동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점 찍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씩 나와서 여백 중에 한 곳에 선과 닿지 않게 점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점 크기나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해줘도 되고, 자기가 읽은 자리를 점을 찍어줍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면에 있는 선과 연결되어 있는 빈 여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흙물감으로 이렇게 선을 막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흙물감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리가 흙속세상이라고 이해해보죠. 흙속세상. 그러면 아이들한테 펜을 줘도 되고 이제 면이 넓으면 흙물감으로 해도 되는데, 흙속에 사는 생물을 한 가지씩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글자도 미술적 요소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땅강아지 적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친구가 펜은 한 가지 색깔을 쓰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색깔 아이들이 쓰게 해도 되고요. 지렁이도 삽니다. 또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토양 생물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이때 선을 그린 이 작업들이 흙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서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생태교육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끈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한복 그리기는 나와 다른 친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과정 안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나와 내 친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자연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즉 보이지 않는 끈을 보는 교육이 생태교육이기도 합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해내고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적어주고 담임교사나 진행하고 있는 수폐설가가 흙 속에 또 어떤 생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고 그곳에 적어주면 되겠지요. 오늘은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면이 있고 그 면에 생긴 선이 있고 선은 그 면을 분할하게 되고 그 분할된 면에 점으로 그 공간을 탐색해보는 활동이죠. 오늘 한붓 그리기 활동 알아봤고요. 그 현장에선 아이들이 서로 또래 집단 안에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 또 각각의 공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키우는 활동할 때 많이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자, 오늘은 한붓 그리기 활동 여기까지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자연미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